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단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른 아침에 성문 앞 광장으로 모였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등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해가 뜨자마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어요. 에스라는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쳤어요. 에스라가 몇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고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람들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에 있던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이날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백성은 자신의 죄 때문에 슬펐지만 이날은 행복한 날이었어요.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를 드십시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백성은 에스라의 말을 따랐어요. 그들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를 마셨어요. 음식과 음료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한 힘이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사람들은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